정부가 향후 5년간 항공 보안 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항공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크고 작은 항공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제 국내 항공 수요는 코로나 이전 대비 약 8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항과 기내의 반입금지 품목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송환 대기자 도주와 항공기 비상문 조작 등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객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공 보안 사고 예방과 여객 편의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항공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출국장에 집중했던 보안 점검을 기내와 환승 구역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인프라 등을 대거 확충한다는 예정입니다. 이외에 관련법을 개정해 보안 자회사의 자체 보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주체별 책임도 보다 강화합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